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도 예산이 13조 5,746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미래부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것으로 올해보다 5.8%, 7,41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조성 지원과 미래 대비 연구개발 투자, ICT 신산업 육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경제타운 조성 사업에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114억 원이,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에는 10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과 기초과학 연구원 안정적 운영을 위해 3,8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한국형 발사체 사업에는 기존 계획보다 개발 시점을 1년 정도 앞당기기 위해 올해보다 3배 늘어난 2,4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ICT 산업 육성을 위해 편성된 1조 5,653억 원의 예산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